내가 왜 네가 없는 편이 세상에 더 도움될 텐데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아내는 갇혀 있으니까 상담 받으러 나갈 수가 없어서요. 네, 잠시만요. 잠시만. 어? 이거 인터넷 이거 안 되는데요. 좀 나오셔야 돼요. 이쪽으로. 이쪽. 어떻게 하는 거야? 운 좋은 줄 알아. 세보이만 아니었어도 너 죽었어. 저기 CCTV 보이지? 김승범 씨 얘기 흘리고 다니면 너 덮치는 영상 쫙 뿌릴 거야. 그럼 너도 광희병 환자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집에 처박혀서 숨만 쉬고 있어. 왜 저 새끼 병 걸린 거니? 왜 항시를 안 듣는 거야? 사람이니까. 김승범 씨, 진정해요. 원래로 돌아갈 수 있어요.